이번 영상에서는 정보 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생일이 1년 중한 날이다. 두 번째는 하반기다. 세 번째는 25일이다. 이 명제들이 각각 다 맞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가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새롭게 아는 건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명제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새롭게 안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은 사실 100% 1이죠.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조금은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하반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5일. 이거는 12달 그리고 365일 중에 12번 있는 거죠. 그래서 365분의 12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률이 더 낮을수록 어떤 명제의 확률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감소할수록 정보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사서 볼 때, 어떤 좀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겠죠.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그 신문을 사서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사를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정확하게 좀 우리가 뭐 확률을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까지 살펴봤는데, 만약에 2와 3이 그 둘다 참이라면, 이거와 이거의 곱슨 365분의 6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확률을 가지고 연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확률이 정보랑 연관이 있다면, 정보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할수 있다. 정보량은 더할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로드 세넌의 정의에 따르면 문자의 정보량 Q는 마이너스 K는 양수입니다. 로그 P이다. 이게 문장의 확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에 적용을 해보면 p가 1인 경우는 이게 정보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여기 음수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보량은 더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밑을 2로 잡는다면 로그 2p로 잡고 k를 1로 잡고 나면 이게 비트가 됩니다. 비트. 그리고 만약에 밑을 2로 잡으면, 그리고 K를 볼츠만 상수로 잡으면, 열역학에서의 정의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장 집합의 평균 정보량도 계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집합의 평균 정보량. 우리가 이건 세넌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고 이게 평균 낸 거죠. 그래서 평균. 이거는 모든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구했었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QI고 나머지 요것만 이제 P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넌 엔트로피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엔트로피 식이랑 꽤 유사해 보여요. 그리고요. 이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어요. 모두가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6분의 1. 그러면은 Q는 그리고 K를 1로 둡시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럼 로그 6이 되겠죠. 그래서 S는
채널 엔트로피는 K 로그 C 6이 될 거고, K가 1이면 로그 6이 되겠죠. 이 밑을 2로 두면은 2.58 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평하지 않다고 해볼게요. 1부터 5까지는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6은 2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 그러면은 각각의 정보량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다가 K 로그 2, 이거는 1비트가 될 거고, 이거는 뭐3.32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K에다가 5 곱하기 10분의 1 로그 10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할때그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로 로그는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이걸로 2분의 1 제곱으로 갈 거고, 이것도 2분의 1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루트가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2.16비트. 요 값이 요것보다 작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공평할 때보다 값이 작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채널 엔트로피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얻었는가에 관련된 항입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어떤 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확정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불확정성이 많을수록 아까 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주사일수록 정보량이 더 높았죠. 그리고 불공평할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많이 나왔을 때 정보량이 더 적게 나온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이건데 베르누이 시행은 p와 1-p 이거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p 로그 p와 1-p 로그 1-p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식으로 이제 0점 할때 최대가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대칭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비트로 나눠주고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런 항이 있고, 이거는 로그,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최대로 평균 정보를 얻을 때는 이제 2분의 1일 때가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세나 엔트로피와 열역학적 엔트로피의 깁스 표현과 유사하다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했을 때는 개의 성질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었습니다. 개가 속해 있는 미상태들을 몰랐었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정보들과 어떤 구속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얻었었죠. 엔트로피를 최대화함으로써 확률을 얻었었고, 뭐 총엔진의 상수인 구속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볼츠만 분포를 얻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란다우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한건 뭐냐면, 정보 자체가 물리량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n 비트
사이트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소자는 필연적으로 원도가 T인 열원과 접촉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은 소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죠. 비트는 우리가 이진법을 쓰니까 1 또는 0일 텐데, 정보를 지우는 과정, 비가역적 이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다 지운다는 게 뭘까요? 이게 0101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모두 뭐 0으로 바꾼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강하게 써서 스핀을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는 없는데, 0, 모두 0으로 바꾼거나 혹은 모두 1로 바꾸면 정보가 없어지는 거죠. 모두 한 가지 값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의 상태가 완전히 랜덤했다면 이에 n 가지가 가능했을 텐데, 한 가지로 개의 상태가 줄어든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본다면 뭐 요만큼 감소를 했을 거고요. 요거 n을 이제 앞으로 다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자의 엔트로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엔트로피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변화는 총의 그 전체 환경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 환경의 엔트로피는 적어도 요것만큼은 증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당 KBT 로그 2만큼의 열을 환경에 소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맥스웰의 도깨비로 생각을 해볼게요. 맥스웰의 도깨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맥스웰의 도깨비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어떤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도깨비가 있어갖고 열고 닫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그뭐 특정한 것들만 모을 수 있다고 했었죠. 혼합된 물 체가 있는데, 혼합된 기체가 있는데 특정한 가스만 이쪽 방에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섞이는 게더 이제 어지는데, 그 완전히 분리된 거,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맥스웰 도깨비는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도깨비가 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알고 있어서 언제 열고 닫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도깨비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려면 어쨌든 어떤 소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그래서 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가 줄팽창을 역전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몰 기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주가 이제 이거만큼의 엔트로피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되면 도깨비 역시 이제 요거 이상의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최소 아보가드로 비트만큼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고,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가 저장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드디스크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우는 과정, 지우고 쓰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메모리를 지을 필요가 없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근데 이제 잊어버리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잊어버리면 한꺼번에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압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파일들을 압축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친숙할 텐데, 우리가 그림 파일이라든지 뭐 동영상을 압축하듯이 데이터들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세논의 무잡음
채널 코딩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워보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0과, 뭐다 0과 1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0이 P의 확률로 나오고, 그럼 1은 1마이너스 P의 확률로 데이터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P가 2분의 1이면 압축이 되지 않고, 어떤 P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값, 0이라든지 1이라든지 이 값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압축이 가능해요.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이 나오면 0으로 이제 바꾸고, 10은 10 그대로 쓰고, 01은 110으로 바꾸고, 11은 1110으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두 개씩 끊어갖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치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증가하는 애들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요게 압도적으로 많으면 여기서 줄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압축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다면, 압축된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원래 데이터를 두고 풀어서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0000000100111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씩 끊어서 요거는 0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001010, 그리고 01은 110, 그리고 요거는 111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되돌아갈 때는 요거는 이제 00으로 그대로 가고, 그리고 0 있으면 그냥 00두 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이 나왔어요. 1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1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10.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10으로 가고, 110이면 01로 간다. 1110이면 11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요 개수를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13개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3개예요. 조금 줄였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길이가 L이에요. N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각 데이터의 각 원소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어떤 배열이 나올 확률은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0이 지금 n번 나오고, 그러니까 np만큼 나올 거고, 1이 n1-p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p의 n 대략 p의 np 제곱, 그리고 1-p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거를 로그를 취해주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n p 로그 2p 마이너스 n 1-p 로그 2 1-p 보면은 n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채널 엔트로피죠. 베르느리 수행에 대한. 그래서 요거가 ns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럼 바꿔서 말하면 요거를 다시 2의 n제곱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올 텐데, 이게 대략적으로 2의 ns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ns만큼의 비트, ns만큼의 비트만 있으면 요거를 이제 압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갖고
어떤 압축 알고리즘쯤이 있는데, n항의 데이터열을 nr의 문자열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축이 더 커지는 거죠. 압축을 더 많이 하는 거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r이 s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잡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s가 압축의 한계다. 그리고 r이 s보다 크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압축 방법이 존재한다. 요게 세넌의 무잡음 채널 코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시스템만 살펴봤는데, 양자 역학에서도 정보를 다룰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퀀텀 인포메이션, 양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개념을 양자계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전계에서는 이제 고전계에서는 정보량을 확률과 연관시켰다면, 양자계에서는 정보량을 밀도 행렬. 밀도 행렬이 양자계에서 통계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배웠다면, 이제 확률이 pi로 주어졌을 때, 이제 걔의 밀도 행렬 로는 psi i 캣브라 이렇게 써주고 해주면 얻을 수가 있는 거인데요. 그래서 이제 준위가 3개 있는 상태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이 1이 100 이거 캣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행벡터로 바꾸겠죠. 이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010 00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도 행렬을 구해보면은,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그냥 요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거랑 요거 하면은 001 나오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P1, P2, P3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P1, P2, P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 기저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요게 좀 복잡한 상태들도 가능하고요. 혼합 상태들도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자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퍼레이터에다가 이제 density matrix 밀도행렬을 곱하고 트레이스를 취하면 되는 거죠. 기대값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행렬 자체는 트레이스를 취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확률이 하면 1이란 뜻이고, 순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1이 나오고, 혼합 상태 같은 경우에는 density matrix를 제곱해서 트레이스를 취하면 1보다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볼츠만 인자를 가지고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T이고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주어진 확률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I에 비례할 테고, 여기서 EI는 해밀토니안의 고유값이 되겠죠. 아이긴 밸류. 그래서 이열 밀도 행렬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고 I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좀 공부해보면 이런 형태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 약간 복습한 거고요. 통계분리에서는 그렇게 당장은 많이 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계에서의 정보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이게 밀도행렬이죠. K를 1로 두면은 마이너스 로그 밀도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정보 또는 엔트로피는 이 값이 될 텐데, 그리고 폰노이만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당연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들겠죠. 만약에 expectation value를 구해보면은 트레이스를 구하고 어떤 오퍼레이터에다가 로 곱한 거였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요 값이다. 요게 그대로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로의 고유 값이 람다 1, 람다 2,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세너 엔트로피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순수 상태의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상태 같으면 트레이스가 1이고 이제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근데 이 조건들에서 이제 그 하나만 1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위해서 계산한 걸 해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불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때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를 엔트로피를 어떻게 최대화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불확정성이 최대인 경우는 완전히 무작위 1대죠. 그래서 n분의 1그 각각 밀도 행렬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뭐 n이 2면 이렇게 될 거고 3이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가 돼요. 이 경우에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로그 n분의 1, 그리고 이게 n번만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요거가 상쇄돼서 로그 n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최대 값이 됩니다. 양자 정보에서는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전적으로는 0과 1만 가능하는데 양자 정보에서는 큐빗이라는 것이 있어서 0과 1의 선형 결합이 또 가능하죠.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었겠지만,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얽혀 있는 상태, 인탱글먼트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인탱글먼트는 순수하게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고 고전적인 그런 기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첫 번째 비트가 1로 주어지면 두 번째 비트는 0이 되고 첫 번째 비트가 0이 되면 두 번째 비트가 1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많이 하는 것들이 거리를 떨어뜨렸을 때도 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양자 통신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목재 불가 정리 등등으로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도청이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이
열물리 책에서는 자세한 건 다루지 않고 있는데,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퀀텀 인포메이션 책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은 순수 상태로는 기술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양자 정보에 대한 걸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 그리고 결합 확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의 의미가 뭐냐. B가 이미 일어났어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 이게 결합 확률. 이제 교집합 기호를 쓰는데, 요거는 잘 따지고 보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또 되죠.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라면, 뭐,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거고. 이게 조건부 확률과 결합 확률이죠. 그리고 이제 상호 배반 사건 AI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가 왔다, 안 왔다. 그러면은 비가 올 확률이랑 비가 안올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더 많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학점이 뭐 A가 나왔다, B가 나왔다, C가 나왔다, D가 나왔다, F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확률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 사건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일종의 베이시스로 써서 어떤 사건을 요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어떤 다른 사건을 요이 다른 기저들, 상호 배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애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우산을 들고 나갈 확률, 사건이라고 합시다. 확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하면은 이게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들고 갈 확률이랑 비가 안 왔을 때 우산을 들고 확률을 다 더했을 때가 우산을 들고 나갈 확률이죠.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설이 있을 때, 이제 이 가설들이 이제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용하면 이 PO의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 요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가설이 지금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구하는 게 이제 베이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써볼 거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합 확률을 배웠던 겁니다. 요거랑 같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P 요거를 요거 이렇게 분모로 보내버리면
요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의 육상 선수가 불법 약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약물 검사는 95% 정확하다. 근데 우리 어떤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유죄인지 아닌지, 정말로 불법 약물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언적인 확률은 도핑을 했을 확률, 도핑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1.99. 그리고 양성인 거는 이거 이렇게 하고, 음성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핑을 했는데 양성인 확률이 0.95겠죠? 95% 정확하다고 하니까. 도핑을 하지 않았는데 양성이 나올 확률도 0.05가 있어요. 도핑을 안 했는데 양성이 안 나올 확률도 0.95 정확하니까. 이것도 도핑을 했는데 양성이 아닐 확률도 0.0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성인 경우는 얼마냐?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상호 배반 사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핑했을 때 도핑하지 않았다, 도핑을 했다, 도핑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양성인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0.9 곱하기 0.01 0.05죠. 이거 0.05 곱하기 0.99 0.06이 돼요. 이게 이 값이 베이지 정리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양성으로 나왔는데 도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죠? 요거 알죠? 이제 0.06이라고. 이것도 알죠? 이거 이렇게 알죠? 요거는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0.16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정확도가 95%라고 해서 꽤 믿을만해 보이지만 그렇게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요거를 훨씬 정확하게 뭐 99%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더 확실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3살 터울에 두 아이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둘 중에 한 명은 남자예요. 딸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이거는 남자 남자일 수 있고 남자 여자일 수 있고 여자 남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살 터울이니까 그 나이가 많은 쪽이랑 어린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딸을 가질 확률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둘 있고 키큰 아이가 남자 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질문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확률은 다른 이런 결과를 가지게 돼요.